자, 현대문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우신시기 문화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일단 호우신시기 문학을 관통하는 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우신시기는 이제 우리가 개혁개방 끝나고 나서 이제 1900 이제 그 80년대 후반 부터 2000년대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거의 후신시기 문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저허웨이 이제 지망 그위 지왕다 이제 슈왕총 펜쇼라는 작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몽과 구망 구국이라고 하는 이 이중변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현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현대 문학사, 단 현당대 문학사를 총결해 보니까 두 개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하나는 찌우왕이라고 하는 구국이라는 키워드고, 하나는 지멍, 계몽이라고 하는 키워드더라. 그래서 이 계몽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반 봉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옛것으로부터의 탈피. 그다음에 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 제국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외부 열강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걸로부터 이제 자국을 구한다는 국방문학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중국의 현대 문학을 총결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구망, 구국이라는 모든 구호가 계몽을 압도하는, 그래서 찌우왕이 야다오 지멍 하는 그런 그 관점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리저허우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런 그 성질을 가진 그 사상사 주제로서 중국 현대사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래서 찌우왕이 야다오 지멍 더 관디엔을 내세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은 1980년대에 인문지식계에 있어서 빠르게 자원화하였다. 그래서 너도나도 앞다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문학 사상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현대 문학사의 구조를 종고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래서 80년대에 어떤 선명한 문학적 특징을 가진 현대 문학사로서 이게 완성이 되었다. 현대 문학사의 그런 서술에 있어서 서술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반티, 반제국주의, 외부 열강에 대해서 자국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구국을 상징하는 게 되겠고요. 판펑첸 하면 옛 봉건 시대로부터의 탈피, 이것이 지멍이 되겠죠. 그래서 판티와 판펑첸에는 아편전쟁 이후로 이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편전쟁이 일어났던 이 시기 를또 이제 일견으로는 이제 근대의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편전쟁부터 우리가 이제 그 1917년 신청년 혹은 1919년 오사운동 이 시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17년부터를 또 1949년까지 이 시기를 또뭐 이렇게 현대라고 하고, 1949년부터를 당대라고 하고, 이렇게 시기 구별을 했었잖아요. 근대 시기 이후에 중국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래서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학 역시도 이것을 자신의 임무로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제국 반봉건의 그런 그급 최앞에 선봉에 섰다. 선봉이 되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그 역사적인 시기에서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는 그 동등한 지위를 취한 것이 결코 아니다. 빙페이 빙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항전 시기 때 보면 이 반제국의 그런 그 구망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문학의 초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문학이 이제 그 문관계를 확보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되어져야 되는 존재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자폭로 논쟁, 이것도 시험에 나온 바가 있는데, 풍자폭로도 이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항전을 하는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망이 어떤 계몽보다 더 앞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사 이래로 중국 현대 문학에 있어서 비교적 이제 그 주의하고 있는 이런 그 반봉건이라는 그 문화 계몽 은 잠시 그 중심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사 시기 때는 봉건주의 타파 이런 것들, 근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그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게 이제 좌익 시기를 거치면서 문학이 좌경화하고 점차 어떤 그런 그 구국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일제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반 이제 제국을 대표하는 계몽보다는 이제 구국을 대표하는 이런 전체주의 문화가 이제 중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태코 같은 경우 이 관점을 통해서 현대 문학사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구망과 계몽에 대해서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후신식의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역시 소설이다. 그래서 소설도 제재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쥔리 샤오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대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주요 이런 걸로 삼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로 치면은 뭐 전쟁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시기의 소설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작가의 어떤 객관화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링토칭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런 그 집필에 있어서 작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자신의 감정선을 그 독자들에게 전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작가는 제3자로서 물러나고 이제 그 감정을 영으로 없애고 담담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자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왜 발라드 가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청중을 울리려면 자기가 울면서 노래 부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제 그 가수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을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상대방에게 더 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신, 写是小说, 신, 历史小说 이렇게 신자가 많이 붙잖아요. 사실주의 소설, 역사 소설. 그 다음에 쥔리샤오쇼로 대표된 이런 전쟁류 소설도 과거에도 다 있었는데 왜 이 시기에는 신, 새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묘사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서술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바로 문혁 시기 같은 그런 당대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다원화에서 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갔다. 개인 창작에서 지책 창작으로 나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문학의 다원성이 사라지고 이제 개인이 아닌 집체 위주로 문학이 이끌어졌다면 이 시기에는 다시 개인화 경향이 회복되는 시기, 다원화 경향이 회복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산문과 소설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소설에 있어서도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이 다원화되고 거기를 묘사하는 그런 그 태도나 이런 방식 자체도 작가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개인 하나하나에 이제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군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은 막 일본군을 규탄하고 우리의 영웅을 부각하고 이러한 그런 단조로운 방식을 취했다면 지금의 이제 군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의 내재적인 심리나 개성을 표출하고 예, 이런 것들을 주로 소재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스진이 쓴 제왕중 탄생, 절망 중에서 탄생하다라고 하는 이 소설은 주인공인 멍중 티엔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개인적인 그런 역량과 성격의 그런 그 어떤 신기한 부분, 특이한 부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그 개인적인 욕망과 그 다음에 정치 이데올로기 이런 거 사이에서 서로 대립하면서 겪는 갈등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전쟁 소설을 통해서 뭐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적군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제 군대 속의 한 개인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것이 예전과 달라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얼레시의 시시영쇼 앞에 신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 사실주의 소설이다. 그래서 어떤 문화 신근 사조 이후에 80년대 중기에 신근 문화 이런 것들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후신근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는 어떤 그런 그 생활의 배경에 어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고 신근 문학이 생활의 본질 속에서 정신을 탐색한다라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승하는 이러한 것을 후신근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거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뿌리를 찾으면서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 생활 속에서 있는 생활 본질 자체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런 그 의미를 찾고 진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후신근 현상이 이제 발발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사실주의 소설이 다시 한번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신사실주의에 붙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실주의 관념, 금병매라든가 뭐 홍로몽으로 대표되는 이런 사실주의 소설의 관념을 변화시켜가지고 문학의 전형화된 측면 이런 것들을 와해시키고 작가의 감정적인 개입을 없앴다는 거예요. 작가가 어떤 긍정적인 인물을 묘사할 때는 되게 이제 묘사 자체 이미 사람들이 아 얘는 착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묘사를 한다든가 나쁜 사람을 할 땐 또 분노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적극적 개입을 멈추고 찐슬렁모 예,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링도칭난 아까 말했던 감정이 영인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을 반영하고 작가의 주관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을 연장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리드대로 독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작가는 그냥 담담히 서술만 하고 독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신사실주의 소설이라 부른다. 그래서 리우헝의 이제 후시후시라고 하는 작품, 복희복희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성적 욕망, 요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왕쥐또가 이제 어린 나이에 부잣집 늙은 이제 숙부에게로 팔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민며느리 동양신을 이제 그러니까 빚이 있는 집에 어린 딸을 늙은 남자가 사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쥐또가 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늙은 남편은 어떤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 공부하는 일이 많으면서 고된 일만 하게 됐는데 그러다 자기 또래의 조카 그래서 그 숙부의 조카인 양티엔칭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숙부의 이제 처를 범한 폐륜적인 게 양티엔칭인데 작가의 그런 문제 제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 자기보다 몇십 살이나 어린 젊은 여자를 돈을 주고 사모 모아서 성적 놀이기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젊은 정말 그 나이에 이제 두 남녀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느끼는 거 이게 결국 더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봉건제 사회 지도에 대해서 이제 그 드러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이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속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시기에 또 하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업화라는 그 조류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작가가 이제 독자의 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작품을 썼다가는 도태당하기가 십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이런 출판이나 이런 것들 나라에서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팔리면은 뭐 도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로서 작품을 짓는 이런 통속소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화된 어떤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량의 통속소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치체 정취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와 첩이 무리를 이룬다. 제목만 봐도 좀 자극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중국 사극 같은 것들을 봐도 첩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항상 암투가 있고 막 그런 음모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리가 주영했던 홍등이라는 영화로 이제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그 송리엔이라고 하는 송년이라는 여자 주인공은 좀 개화된 여성이죠. 신식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집이 망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공장 갈래 아니면 저 집에 이제 그 셋째 부인으로 들어갈래 이 중에 선택해라. 근데 자기는 이제 개화된 여성인데 첩실로 들어가는 거는 죽기보다 싫죠. 그래도 공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글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뭐 완전 옛날 세상인 거예요. 그날 홍등이 걸리면 남편이 오니까 이제 그 종들이 와가지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씻겨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해주지만 만약에 이제 남편이 찾아오지 않으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년도 결국은 봉건 그 예교의 그런 그 다시 옛날 제도로 회귀를 해가지고 질투하고 막 계략을 이제 또 쓰게 되는 첫째 둘째 부인하고 맞서게 되고 막 다시 그런 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런 그 첩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결국 이제 공리가 이제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예,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공리가 이제 미쳐서 이제 그 눈 오는 밭을 막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가마가 또 이제 들어가는 예,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영화를 한편 보시면 또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왕사계의 두 대표적인 작품이 콩중시아오지와 완주가 인데 완주가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죠. 이것도 저희 그 자료 공유해 보시게 되면은 이 완주가
그 영화화 되어 있어서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산티 꽁스라고 해서 서 젊은이가 이제 심부름 센터인 거죠, 일종의. 다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일을 처리해주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뭉쳐가지고서는 남들 대신해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뭐 맞아도 주고, 막 여러가지 이런 심부름 같은 것들을 대응하다가 결국 영업정지를 먹고 망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거, 그러니까 그 의기투합 판단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상의 홍중샤오지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역한 군인이었던 나라는 주인공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홍중샤오지예 스튜어디스는 이제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어메이 간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다룬 그런 낭만주의적 기조를 가진 소설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57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왕사계 완주가 쇼회주안싱, 그래서 중국 사회가 변해가지고 이제 심부름센터 산티, 콩스 같은 것들도 창업하고, 그래서 그 사회적 흐름에 이제 그 법원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영업정지 이런 것들을 받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는 거죠. 그래서 반항정신, 저항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3번은 맞는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소설인데 앞에 또 신 붙었어요. 신리시샤쇼. 신역사주의 소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의 전통적인 역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사회상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좀 어떤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역사를 좀 이용을 했다면, 역사라는 패러다임을 이용을 했다면, 그래서 또 역사를 이용해서 시국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역사소설의 주류였다면, 이 신역사소설은 개인화된 그런 그 입장, 개인의, 철저한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재조직하고 재건설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창작을 하는, 네. 이것이 이제 신역사소설이다. 대표적인 게 공가오리양이라고 해서 망원의 붉은 수습하신데 이것도 공리가 주인공을 했던 영화가 있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항일전쟁을 그 주요 숙제로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허구적인 가족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 야전군의 이제 우두머리였던 그 위잔아오아의 민간투쟁과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동북 이런 고향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벌였던 여러 가지 게릴라전, 이제 그런 항일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색채를 줄이고 일단 자연적인 생존 투쟁 이런 것에서 민간의 관점에서 항일 투쟁에 어떻게 가담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개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묘사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58번이 망원의 홍가오리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영의 타오향장 타오양 짜오자의 쌍가허샹이라는 작품이었던 거죠. 우리가 앞으로 다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첸원꼬이, 투가이 윈동, 체이지 또정 이런 것들이 키워드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시엔펑 샤오슈어인데요. 선봉이라고 하는 거는 맨 앞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위적인 작품인 거죠. 그래서 맨 앞에서 이제 그 전위적인, 그러니까 옆에서 전례 없었던, 네, 새로운 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근소설이 이제 쇠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로서 서구의 현대주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에 없는 형식의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만위엔 모예, 뭐 이런 인물을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통 문화를 반대하고 이제 좀 전형적인 창작 원칙 이런 것들에 위배해서 새로운 그런 그 어떤 예술적 표현이라든가 형식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작가 내면 세계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그런 표면 묘사, 추상 적인 그 순간적인 의식류 소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순간 같은 것들을 포착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암시, 상징, 연상, 이미지, 통감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엔펑 샤오슈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내면 세계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주체에 대한 탐구, 그리고 역사의식의 환객 같은 것들이 이미 선봉소설에 오게 되면은 이제 많이 퇴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전소설까지는 또 이제 개인 내면,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는 것들,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자의식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많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획일적인 것보다는 이제 문체에 대한 자각,
소설의 허구성과 서술의 방식에 대한 다변화와 같은 형식 추구의 새로운 그런 일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원의 그런 깡티스, 또 이제 요퍼라고 하는 작품, 긴치스강의 욕이라는 작품과 위화의 쉬산과 에그 마이쉬지, 그래서 허상관 매열기. 이 두 작품이 이제 대표적인 선봉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허상관 매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화했는데 이제 흥행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선봉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주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사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형식상에 있어서의 전례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원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서사 구조에 있어서 어떤 그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어서 서장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신기롭게 생각하는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여러 개의 그 관련성 없는 그런 이야기가 1년에 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서사의 시점이 1인칭, 2인칭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도 옴니버스 형태의 영화를 보게 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는 4개 정도의 작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첫 번째 편에서는 이 노작가가 서장에서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신기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작품은 니라고 하는 2인칭의 시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사냥꾼, 예, 지홍포를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 3인칭의 시점 해가지고서는 그때 당시 그 텐장이라고 해서 서장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 새들이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하라고 이제 그 계곡 같은 데다가 이제 그냥 두는 매장하지 않고 이런 풍습이 있는데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쌍둥이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웬쉬쉬라고 해가지고선 다원서사 기법을 이용을 한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방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라디오 방송, 시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 선봉소설에서 그런 통속소설로 가는 그런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이 영화의 소설을 통속소설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허상관 매열기에서 이 허상관이라는 주인공 자체는 인생의 어떤 위기나 역경이 왔을 때마다 자신의 피를 팔아가지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피마저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소설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뉘싱시, 또 여성 창작이 크게 붐을 이루는 시기라는 것인데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여성의 어떤 그런 그 자기 묘사가 뚜렷해지고 여권의식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창작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성적 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욕망에 솔직하면서 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소홍의 그 생사장 하면서 우리가 봤던 소홍이라든가 아니면 정녀, 그리고 제 2시기 때 인도주의 그 문학을 이제 그 필두로 했던 장지혜라든가 슈팅이라든가 이런 그 두 번의 그런 여성 창작이 붐을 이루었는데 이 후신 시기에 세 번째 여성 창작이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그 전 시대 때보다도 이제 어떤 여성의 경험이라든가 이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 대담하게 이제 표출을 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왕한어게 이제 장헌거라고 하는 것과 철란의 쓰런 션코라는 작품인데요. 왕한어 그 장안가는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된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용 자체는 이제 왕치 야오라고 하는 주인공의 40년간의 사랑과 연애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상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40년간 살면서 겪었던 상전벽해의 변화를 서술을 한 것인데 59번 문제 보시면 왕언역의 장안가라고 하면서 장해력의 찐수어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첸난의 쓰라 션코라고 하는 작품은 대도시의 여성이 이제 어떤 그런 그 여성의 그런 그 도시 생활을 이제 다룬, 그래서 주인공이 자신의 경험과 은밀한 내면 세계까지도 이제 다 표출을 했던 네, 그런 작품이다. 네, 자, 오늘 현대문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